점잖은 사람, 점잖은 양반, 신사 숙녀, ladies and gentlemen, 유교에서 군자, 불교에서 보살, 도교에서 도인, 기독교에서 성인, 이들 모두는 사람의 눈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본받고 싶게 살아준 사람이 사는 기준이 된 사람들이 된다. 나는 이런 사람들 지금 보고 싶다. 지금은 참 묘하다. 내가 도달하지 않는 그 부자,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쳐다본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나를 진정하게 기쁘게 하는 것은 점잖은 사람, 점잖은 양반, 신사, 숙녀, ladies and gentlemen, 유교에서 군자, 불교에서 보살, 도교에서 도인, 기독교의 성인은 나의 내면에 있는 righteous soul이 기뻐한다. righteous soul이 늘 가까이 하고 배우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 사는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요즘 매스컴, 뉴스, 각 곳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 돈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뿐이다. 점잖은 사람, 점잖은 양반, 신사, 숙녀,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분들은 바로 돈이 아니고 정이 흐르는 사회에서 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내 자신의 행동이라든가 내 자신의 성장 기준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 자신의 기준, 내 자신의 삶의 성장, 어떤 내가 지금 잘못됐을 때 어떤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기준점은 바로 점잖은 사람이고 점잖은 양반이고 신사 숙녀이고 레이디슨 젠틀맨이고 유교에서는 군자고 불교에서는 보살이고 도교에서는 도인이고 기독교에서는 성인이다. 지금 우리는 참 우습다. 돈 그따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 속에는 멋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도덕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없다. 돈은 그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돈은 점잖은 사람도 사라지게 만들고 점잖은 양반도 사라지게 만들고 신사 숙녀도 사라지게 만들고 레이디슨 젠틀맨 사라지게 만들고 군자도 보살도 도인도 성인을 모두 싹쓸이 없애버렸다. 돈을 버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거추장스럽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때 청렴 결백한 사람들을 좋아했다. 그런데 지금은 청렴 결백한 사람들이 없다. 왜 그럴까? 돈이 그렇게 만들었다. 아무런 가치 기준이 없다. 그냥 돈이 많으면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 돈 없이 점잖은 사람, 돈 없이 점잖은 양반, 돈 없이 신사 숙녀, 돈 없이 레이디 앤 젠틀맨, 돈 없이 군자, 돈 없이 보살, 돈 없이 도인, 돈 없는 성인, 사람 취급받지 않는다. 돈이 최고인, 그야말로 모든 기준이 돈으로 갈라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 돈에 허덕해 사는 우리들은 돈이 최고이지 그 밖에 다른 것은 최고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가지는 명품, 돈이 많은 사람이 누리는 향락, 돈이 많은 사람이 누리는 맛있는 음식, 이것들을 부러워한다. 돈이 싹 쓸어버렸다. 정
젊은 사람, 젊은 양반, 신사, 숙녀, 레디슨, 젠틀맨, 유교에서 군자, 불교에서 보살, 도교의 도인, 기독교의 성인, 이 의미들이 돈 앞에 속수무책으로 사라져버렸다. 돈은 무섭다. 혼자 살 때 돈은 매우 중요하다. 혼자 마음대로 살지만 돈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나 정이 흐르는 곳에, 정이 흐르는 곳에는 젊은 사람, 점잖은 사람이 있고, 점잖은 양반이 있고, 신사, 숙녀가 있고, 레이디스는 젠틀맨이 있고, 유교에는 군자가 있고, 불교에는 보살이 있고, 도교에는 도인이 있고, 기독교는 성인이 있다. 이들은 정으로 뭉쳐진 사회에서 발생한 사람들의 성장의 기준점이고, 내 흐트러질 때 그들 성장, 그들의 모범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점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흐트러질 때 그들은 나에게 와서, 선생님, 힘드시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돈이 중요시한 사회에서는 돈이 많을 때, 소위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아도 돈으로 먹고 살 때, 아침에 10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밥은 사서 먹으면 되고, 마치 집에서 가정집을 사는 게 아니라 여행가서 호텔식으로 사는, 그렇게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너 그게 잘못됐 다 어떻게 그렇게 사니?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아야지 하고 말하면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경멸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버는, 돈이 최고라는 그러한 소위 자본주의, 우린 자본주의란 감은 잘 없다. 돈이 최고라는 주의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자기 혼자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혼자 모든 게 이루어진 것처럼 살고 있다. 참 묘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이 사라져가는 시기에, 정과 돈의 싸움할 시기에 우리 수많은 가족들이, 정으로 산 가족들이 아프한 시절이 있었다. 그 정으로 산 사람들은 이렇다. 내가 너를 키웠고 내가 너를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는 너무하구나, 이거다. 그러나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은 무지하고, 왜 너들은 나처럼 성공하지 못했어? 너희들 게으르고 시간관념 없고, 이렇게 말해버린다. 이제는 정이 흐르는 사회는 없다. 정이 흐르는 사회가 없기 때문에 점잖은 사람, 점잖은 양반, 신사, 숙녀, 레이디슨, 젠틀맨, 유교에서 군자, 불교에서 보살, 도교에서 도인, 기독교의 성인은 사라져버렸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돈이 없으면 죽는다. 왜? 돈이 많을 때 여보게 이렇게 살면 어떻게나 하는 사람은 경멸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 떨인 사람한테, 경멸당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는다. 나는 60이다. 60! 젊고 힘든 사람은 가끔 나이 든 사람을 경멸한다. 그러나 너도, 젊고 힘든 너, 돈으로 사는 사람 너도 나이가 들면 늦게 된다. 그런데 돈이 죽을 때까지만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돈으로, 돈만이 살 수 있는 방법 아닌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돈에 속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이 있는, 함께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어떠한 그 정이 흐르는 곳을 다시 복원해야 되고, 정이 흐르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내가 혹시나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의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바로잡을 기준점을 찾아야 된다. 그 기준점은 젊은 사람, 점잖은 사람, 점잖은 양반, 신사, 숙녀, 레이디슨 젠틀맨, 유교에선 군자, 불교에선 보살, 도교에선 도인, 기독교에선 성인, 이들 모두는 사람들 눈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본받고 쉽게 살아준 사람들의 사는 기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좀 없고 내가 좀 궁핍하고 내가 좀 못 살아도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정을 느끼러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 정이 흐르는 사회에서는 원래 저 사람 그래 좀 도와줘야 돼 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굳이 강한 모습 보일 필요 없고 나의 내면에 그대로 보여주면 점잖은 사람과 점잖은 양반들과 신사 숙녀들이 나의 점잖은 모습을 나의 진짜 모습을 인정해주고 함께해주고 혹시 내가 잘못될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며 살게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점잖은 사람, 점잖은 양반, 신사 숙녀, 레이디슨 젠틀맨, 유교에서 군자, 불교에서 보살, 도교에서 도인, 기독교에서 성인, 이들 모두는 사람들 눈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본받고 싶게 살아준 사람들의 사는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다. 감사합니다.